그러면은 지금부터 조선 화성총포수 4부대 vs 일본의 미 해병대 와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구수는 우리가 월등하게 많지만 전투력은 우리가 좀 떨어집니다.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해병대가 일본에 왜 있냐고요? 아, 이 미해병대는 이제 사무라이 몰락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신식 이제 문물이 들어올 때 들어온 병사들이에요. 자,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투 시작!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? 자, 미해병대 600명 vs 조선 화성총부대 4부대입니다. 총 2400명. 이거 솔직히 인구로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? 인구인데 인구 이번엔 보자. 와, 야들은 뭔가 멋있다. 일렬로 쫙 정리돼서 뛰는데 조선 조선도 어느정도 맞춰서 뛰네요. 정확하게 걷고 있네요. 이거는 우리 조선이 월등하게 많습니다. 우선 포졸입니다. 징집병잼. 뛰어라! 적군이 몰려온다. 모조리 쓸어라! 북한잼. 아이까 사정거리 안 들었나? 쏴! 쏘라! 야, 미국 아들 안 쏩니다. 야, 미국 아들 안 쏘기 때문에 우리 이기겠는데? 구붕구붕 천둥인데 우린? 열! 야, 우리가 더 뭐냐 월등한 전술인 것 같은데. 열 쏴! 2열 쏴! 3열! 사격! 야들은 백병전 진짜 좋아하네. 자, 백병전 시작. 오 쉣! 뭐야 이거? 아, 전투 난이도요. 아, 맞다. 전투 난이도를 올려봅시다. 유도 배움제. 집어 던짐! 야, 옆에서 조선 총 쏘는 거 봐. 쏴! 잘 싸우는데? 미 해병대 육소리 잘 싸우는데? 야들은 뭐한대?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Okay, bye. 승리! 이번에 전투 난이도 올리고 한번 다시 해보려 했는데. 아, 미 해병 무대 한 분 더 늘리고 조총병을 궁병으로. 아, 궁병이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. 텔포와 시가루하고 조선 조총부대요. 저번에 한번 해보지 않았나요? 해볼까? 저번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. 자, 조선 화성 총수의 월등한 승리. 인구빨로 이겼네요.